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간혹 착륙하는 순간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박수를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체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 비행기라고 하죠. 그러나 사고가 나면 생존 확률이 가장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안전벨트를 메고 이륙할 때쯤 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내 가족은 누가 돌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함께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줘야 하나? 가족을 위해 혼자 처리하던 일들을 이제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하는 곳의 일들은 내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일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책 속에 넣어둔 현금을 못 찾고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닥치지 않는 두려움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는 어떤 일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잘린스키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40%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고,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의 96%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거나 내가 도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 걱정까지 같이 더해서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많은 민족이지요. 내게 오지도 않을 어려움을 상상하며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걱정도 내 걱정인 양 모두 안고 있다 보니까 정작 목표를 이루고 열정을 쏟아야 할 시기에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려움,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폭력과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새로운 왕 바로입니다. 성경이 이 왕에 대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을 도운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입니다. 요셉은 애굽과 인근 지역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말을 하고 알렸고, 또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정치력은 애굽을 더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애굽을 통치하게 될 왕은 바로요. 그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와 권력입니다. 그들의 정통성과 통치력을 위해서 정책들을 바꿔야 했습니다. 요셉의 업적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책과 대규모의 건축 공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인 바로에게 두려움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세워진 왕조가 튼튼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성장이 애굽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사는 애굽 사람들과 달리 민족과 종교로 똘똘 뭉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른 세력들과 연합해서 자기의 왕조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바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강하고 많은 민족입니다. 이는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만 우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은 그들이 무시하고 압제하며 혹독하게 탄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이들은 산파입니다. 여자가 출산을 할 때 그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묘하게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돕다가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게 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인 산파에게 바로의 명령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바로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는 히브리 여자 정도는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유자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존재인 바로의 말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엄한 말입니다. 산파들은 사실 바로를 속이는 것보다 히브리 여인들을 속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산모 모르게 처리하고 아이가 사산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됐습니다. 산모가 곧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나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여인 산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면 사실 바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조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고 강한 왕권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멸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수단은 단순하지만 굉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줍니다. 사탄은 살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멸절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 사단의 방해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신약시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만난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3살 전후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두려움과 헤롯의 두려움 모두 사실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 그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나라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탄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더욱 치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바로와 산파의 인생은 이제 양갈래로 갈렸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바로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무자비하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욱 힘겨운 노동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노예로 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는 이런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아기들을 잡아 죽이지 않고 힘없는 산파들을 불러서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듯 훌륭한 왕으로 위장하는 바로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그 바로의 왕국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예의 원망이나 원성은 더 이상 의미 없어져 보입니다. 그들의 노역으로 튼튼해진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방어력을 구축했습니다. 철옹성과 같이 튼튼한 성벽들을 지은 것입니다. 큰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성공의 역사들이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비겁함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잔혹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세상의 위선과 사탄의 간악한 속셈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놀랍게도 히브리 여인들을 속이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를 속이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받으러 가서는 건강하게 아이를 받아서 전부 살려낸 것입니다. 바로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도대체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서 그랬을까요? 장차 태어나는 아이 중에 이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서 했던 행동들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들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것은 그 명령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사실을 알고 바로가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 무릎에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물어보는 바로나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건강하다고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 전체가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출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쑥쑥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명령만 어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거짓 증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노예의 신분인 히브리 여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랬겠습니까?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을 속인 것이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굽 왕을 속인 것이 자기들의 삶을
때부터 윤택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책과 형벌이 두려워서 또는 돌아오는 손해가 겁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동기는 그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내 실수가 그 사람으로 상심하게 하지 않을까, 혹시 멀리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사이에 이별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두려움은 무서움을 넘어서는 무서움에 쌓여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나의 삶의 평화가 깨질까, 복받지 못할까 걱정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끔찍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혹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혹 내가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죄와 내가 죄와 타협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일을 정의롭지 못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애굽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생명이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봐줘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크고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 창조자이시고 조성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더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허물을 벗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방해해서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우리를 사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노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거나 진리를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린 줄 아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허락했던 삶의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노예가 잘 살면 도대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뛰어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높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모함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를 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돕는 성령님, 우리의 어려움 중에, 힘듦 중에, 고통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피할 그늘과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